안녕하세요. 저 오늘도 쇼핑하울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가을, 겨울이 되면서 뭔가 또 이것저것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샀는데 진짜 너무 잘 입고 있고 입을수록 만족하고 그 활용 빈도수도 높아서 아 이거는 쇼핑하울을 안 찍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또 촬영을 하게 됐어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좀 여성스럽기보다는 캐주얼한 아이템이 주를 이루고요. 먼저 요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요거는 사카이라는 그 일본 브랜드의 항공점퍼예요. 항공점퍼가 워낙 클래식한 아이템이니까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저는 예전부터 꽤 오래 몇 년 전부터 사카이 항공점퍼가 가지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은 딱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이 항공점퍼는 꼭 사카이 걸로 갖고 싶다 했었거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구입을 했고 이미 국내는 뭐 봄에 다 웨이팅으로 끝났다고 해서 저는 마이테르사에서 직구를 통해 구입을 했어요. 이것도 사이즈가 1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1은 품절돼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입는 거는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 이 사이즈는 5 반에서 6, 6 정도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5 사이즈인데 충분히 예쁜 핏으로 잘 여유있게 입고 있어요. 요 뒤에가 이렇게 뒤에 요 틀어지는? 갈라지는? 이 절개 라인이 사카이 항공점퍼의 포인트이고 요 옆에 이런 포켓도 있고 주머니도 있고 안감은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이게 리버서블은 아니라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퀼팅이 전혀 없어서 되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입어볼게요.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캐주얼을 웨어에는 약간 이런 장치를 이용을 하긴 하는데 너무 캐주얼하고 편해 보일 때 늘 진주 목걸이를 하나 해주거든요. 조금 여성스러운 포인트가 하나 첨가가 돼서 개인적으로 세련되고 예쁜 느낌을 주지 않나 싶어요. 아이고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 꺼내도 좋지만 이렇게 티셔츠나 후드티 안에 넣어서 그냥 움직일 때마다 살짝살짝 보이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. 이렇게. 제가 이 카키 컬러 항공점퍼를 입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다른 컬러를 사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사카이를 또 사기에는 금액대도 있고 제가 와펜으로 뭔가 뭐라고 하지? 아무튼 제 마음대로 좀 뭔가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DIY를 하고 싶어서 괜찮은 부담 없는 가격대에 항공점퍼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그냥 정말 딱 시그니처 기본 아이템으로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알파 인더스트리를 보게 되었어요. 그래서 보다가 저는 그냥 딱 기본인 MA1을 구입을 하기로 했고 제가 사이즈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남녀 공용인데 X 스몰, 스몰, 미디움, 라지, X 라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.
그 무신사에 되게 후기가 많길래 엄청 찾아봤어요. 다 찾아봤어요, 정말. 다 찾아봤어요, 정말. 근데 엑스스몰을 입은 그 여성분들의 핏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엑스스몰도 그렇고, 스몰도 그렇고.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입어보는 게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, 그래도 작은 것보다는 나는 좀 박시한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미듐을 구입을 했고, 저는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결국 파페치에서 직구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게더 금액이 좋길래 파페치에서 직구를 했어요. 얘는 안에가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리버서블 형태예요. 포켓도 있고. 근데 오렌지는 너무 강렬해서 저는 이쪽으로 입을 것 같진 않은데, 아무튼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. 이게 안쪽이 오렌지 컬러라 약간 화사한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미듐을 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맨 처음에 이게 딱 도착했을 때 정말 막 어깨가 이따만해 보이고 너무 심각하게 큰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거는 좀 너무 과한가? 너무 과한가?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진짜 반품을 하나, 사이즈 교환을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입다 보니까 여기가 점점 어깨 라인이 가라앉더라고요. 가라앉고 뭔가 이렇게 몸에 착붙으로 바뀐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, 정말 그냥 편하게 동네 다니고 할때 계속 입고 있어요. 얘는 사카이랑은 다르게 안에 솜 처리가 된것 같은데, 패딩이 좀 이렇게 돼 있어요. 누빙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훨씬 두껍고 좀더 따뜻하고, 얘는 더 추워졌을 때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지금은 여기 티셔츠에 입었는데, 여기 보여드리는 뭐 스웨터나 후드 뭐 이런 거랑 다 같이 입고 있는데 잘 어울려서 편안하게 입고 있어요. 팔을 걷어도 디자인이 꽤 예쁘죠? 제가 사이트 보니까 이 안감이 오렌지인 것도 있고 그레이 컬러도 있더라고요. 그레이 컬러는 요 지퍼가 약간 좀더 다크한 실버 컬러였는데, 그 옵션도 있으니까 요런 게 싫으신 분들은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반대로도 입어볼게요.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안 입어봤는데 한번 찍는 김에 입어보도록 할게요. 반대로 입으면, 주머니가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데? 뭐지? 원래 이런가? 이렇게 넣고 다녀야 되는 이상한 디자인이긴 하지만, 뭐 오렌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주머니가 불량인가? 이상하네요. 불량인 것 같아. 원래 이럴 것 같진 않아요. 이것도 처음에는 진짜 한 1, 2주 동안 계속 와, 이걸 반품해 마라 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던 건데, 이거 역시 대만족하고 있고, 제가, 리폼. 리폼을 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리폼하는 과정도 찍어보려고. 그리고 그 다음은
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아르케 니트예요. 이거는 딱 나왔을 때 매장에서 입어봤는데 그때 사이즈가 없어서 미듐을 입었었고 근데 너무 커서 이 그레이 컬러가 되게 예쁘다 하면서 그냥 매장에 나왔었거든요. 온라인 사이트를 보다가 그 아르케 공홈에 엑스스몰 사이즈가 있길래 구입을 했고 엑스스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커요. 소매도 이렇게 넉넉한 디자인인데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. 이건 소재가 모랑 폴리에스터, 폴리우레탄 이런 거 혼용된 거랑 튼튼할 것 같긴 한데 막 그렇게 부드럽고 하진 않고 근데 뭐 약간 보송보송한 그냥 울 스웨터 같은 느낌? 저는 요거 입을 때도 꼭 진주 목걸이를 해주고 있고요. 진짜 크죠? 제가 일반적인 5호 사이즈인데 얘가 되게 커서 그냥 여기에 반바지 그냥 쇼츠 입고 다니기도 했었고 뭐 여기저기 매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요 위에 이렇게 입기도 했는데 이렇게 입어도 예쁘더라고요. 이 니트는 이렇게 그냥 티셔츠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? 머플러처럼? 스카프처럼? 한추?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게 예뻐서 초가을이나 아니면 여름에 밤에 좀 건조한 데 있잖아요. 캘리포니아 같은데. 그런데 여행가서도 이런 식으로 매치하면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또 마켓에서 구입한 게 있는데 제가 모자를 되게 좋아해요. 약간 이런 특히 시어링 포인트가 있으면 정말 그냥 못 지나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램스킨이랑 이렇게 시어링 소재가 믹스된 디자인이 아르켓에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고 약간 잘 써야 되는 디자인이긴 해요. 약간 군밤정수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종종 쓰고 있어요. 얘는 뭔가 한겨울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좀 더 귀엽게 머리를 묶으면 좀 더 깔끔하겠죠. 이렇게 저는 지금은 그렇게 덥지는 않아, 아니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이렇게 묶어서 더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모자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래요.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건 LA 베이스를 하고 있는 브랜드 레티앙의 벨벳 후디예요. 제가 여기 거는 쇼츠를 하나 구입을 해서 너무 여름에 잘 입었고 만족을 했고 그래서 긴팔로 된 다른 아이템도 사보고 싶다 했어가지고 이 벨벳 후드를 보고 구입을 했거든요. 컬러도 마음에 들고 핏도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. 이게 사이즈가
X스몰인데 여기가 다 좀 박시하게 나와서 넉넉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입어서 되게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부드럽고 편하고 이게 벨벳 소재라 그런지 근데 막 그렇게 느끼하진 않거든요. 근데 벨벳 소재라 너무 캐주얼하거나 막 후질근해 보이지 않고 좀 고급스러운 캐주얼 웨어를 찾으셨던 분들은 요거 이런 텍스처로 된 거 체크해 보시면은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같은 소재로 된 팬츠도 구입을 해가지고 셋업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세일 안 하나 보고 있는데 아직 세일 안 하더라고요. 아, 제가 골드 주얼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옐로 골드 컬러를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요 스터드가 옐로 골드니까 또 뭔가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느낌?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. 이거는 제가 여주 아울렛 갔을 때 그때 구매한 건데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 설명을 빼먹었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뭔가 아쉬웠는데 아직 착용을 한 번도 안 했고 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이거는 이브 살로몬 제품이고 제가 이브 살로몬에서 이렇게 선보이는 시어링 제품들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구입을 해서 입고 있기도 한데 이 머플러가 너무 곰인형 같고 귀여워가지고 구입을 했고 되게 풍성하죠? 풍성해서 어디 해도 귀여울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택 때문에 지금 찔리고 있어요.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해줘도 되고 뭔가 타이트하게 이게 없으면 딱 좋겠다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뭔가 아우터 입고 고정을 시켜도 되고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언밸런스하게 해서 벨트로 한번 묶어주기도 하더라고요. 한쪽을 근데 어떻게 해도 되는 굉장히 크고 와이드한 그런 머플러라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요 부츠예요. 제가 딱 기본으로 된 앵클 부츠를 갖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더로우의 이 앵클 부츠가 50% 세일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얘 이름은 그런지 부츠라는 그 모델이고 이게 좋은 게 저처럼 약간 좀 신발을 험하게 신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좋은 게 요 부분이 이렇게 딱 굽에서 바디로 이어지는 요쪽 라인이 고무로 돼 있어요. 되게 두꺼운. 그래서 비 오는 날 신어도 가죽에 손상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. 얘가 이 커버를 쳐줘서.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고무가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걸을 때 가끔 막 이렇게 바닥 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냥 이 고무들이 닿아서 스크래치가 가죽에 날 일이 진짜 전혀 없어요. 여기는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면 딱 관리가 편해가지고 제가 막 제주도 가서도 그냥 산책할 때도 계속 신고 막 그런 들판도 다니고 했는데 얘 진짜 멀쩡하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가죽은 뭐 더러우답게 당연히 너무너무 좋고 역시 기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게 매치하기 좋고 착용감도 좋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
저는 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신으면서 역시 더러우다 했었던 그런 아이템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은 아디다스에서 구입한 가젤인데 저는 삼바가 솔직히 좀 더 갖고 싶긴 했는데 삼바는 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근데 막 풀미 붙여서 사기는 또 싫고 해가지고 아디다스 공홈을 보는데 이 모델이 마침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마침 블랙 스니커즈가 딱히 없어가지고 구입을 했고 이것도 정 사이즈 했는데 사이즈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. 근데 아직 밖에 나가서 신은 적이 없어가지고 신고 나서 착용샷 같은 거는 그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번 11월 쇼핑하울은 끝이 났고요. 제가 업데이트가 되게 더딘데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. 더디지만 그래도 팔로우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